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공돌이 용돌님께서 아이디가 나랑 비슷해. 관악기에 헬륨가스 넣고 연주해보기. 지식인에서 신기한 거 봤어요. 악기에 헬륨가스 넣고 연주하면 변조된 음처럼 들린다는데 조회수도 많이 뽑으시게. 보충 설명을 하자면 헬륨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합니다. Hey, Lincoln, how are you? 이 상태에서 관악기를 불면 어떻게 될까? 라는 제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헬륨가스랑 리코더를 준비를 했습니다. 리코더는 솔직히 중학교 때 수행평가 이후로 진짜 거의 오늘 처음 해봤어요. 근데 아직 좀 기억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바로 한번 헬륨가스로 리코더 불어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우리 그때 그 물줄기 풍선 실험할 때 사놨던 건데, 풍선을 여기 헬륨가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서서히 베일브를 열어줄게요. 이 정도 되겠죠? 제가 헬륨가스 여러분 처음 마셔봐가지고 좀 생소하긴 한데, 이거를 일단 그냥 마신 다음에 바로 한번 리코더 불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 리코더 기본적으로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데 헬륨가스 한번 마셔볼게요.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신기하다. 야, 목소리 바뀌었어. 자, 리코더 한번 불어볼게요. 아니, 목소리가 방금 금방 돌아오긴 했는데 살짝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이 마셔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마셔가지고 그런지 크게 차이가 안 났어. 아니면은 헬륨가스를 입에 머금고 한번 불어볼까, 그냥? 네, 여러분, 이거를 삼키지 않고 입에 머금고 있다가 바로 한번 리코더 불어볼게요. 모르겠어, 잘. 아니, 이거 너무, 너무 금방 빠져. 너무 어려운데 리코더가. 좀 쉬운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자, 그냥 쉽게. 자, 여러분 기억하셨죠? 자, 바로 해볼게요. 됐다, 지금이다. 됐는데? 됐어! 됐어! 올라갔어, 그치? 진짜 지금도 목소리가 올라가 있는데, 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재밌어. 성공했네요, 일단은. 헬륨가스로 리코더를 불면은 음이 높아진다. 몇 옥타브, 뭐 한 옥타브, 몇 옥타브 그런 거는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헬륨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리코더를 불었을 때까지도 음이 높아지는지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히 얘기하자면 소리는 진동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은 공기의 진동을 청각기관이 느끼고 뇌에 전달하면서 이루어져요. 이때 제가 이렇게 내는 것과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어요. 진동수가 높으면 그리고 진동수가 낮으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근데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요. 무려 7배나 낮죠. 소리는 매질의 밀도가 낮을수록 이동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헬륨을 통과하는 소리의 속도는 무려 965m/s나 돼요. 일반 공기를 통과하는 소리의 속력보다 무려
3배나 빠른 수치이죠. 자,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파장은 성대의 길이 또는 모형과 관련이 있어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면 진동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아까 진동수가 증가하면 높게 들린다고 했죠? 그래서 헬륨을 마시면 목소리가 높게 변하는 것입니다. 리코더도 마찬가지 원리이고요. 아, 빨리 고기 먹으러 가야겠다.